What is grief? If not love, persever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기 전 알아두시면 작품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과거 마블 작품들 속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숱하게 공개되고 있는 예고편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은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완다가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해도 될 만큼 상당한 비중을 갖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마치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때 캡틴과 아이언맨이 공동주연이라 해도 될 만한 영화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영화 속 완다의 비중이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완다가 영화 속 최종 악당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무수한데 이런 추측은 예고편 속 섬뜩한 비주얼이나 대사 때문만이 아니라 It doesn't seem fair. 완다가 살아온 인생과 심리를 파악하면 꽤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특히나 완다 부분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완다의 인생을 통틀어 사랑했던 이들은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시작은 어린 완다가 목격한 부모님의 죽음으로 무차별 폭격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You didn't see that coming. 이후 성장기를 거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선 쌍둥이 오빠를 잃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선 사랑했던 비전을 세상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파괴했는데 수많은 죽음에도 잘 참아왔던 완다가 폭주한 것은 만약 비전이 살아있었다면 둘이 함께 살아갔을 집터에 도착해서였는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은 완다가 지금껏 써본 적 없는 수준의 엄청난 마법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완다가 마을 전체와 구성원들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탄생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한 마을을 통째로 납치한 것인데 납치와 동시에 비전도 되살려냈고 완다. 쌍둥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까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졌고 이 와중에 마을 구성원들은 완다 비전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꾸며주는 요소로 조종당합니다. 즉 완다 한 명의 힘으로 되살리기, 창조하기, 납치하기 그리고 조종하기까지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이 힘은 카오스 마법이라고 불립니다. This is chaos magic, Wanda. That makes you Scarlet Witch. 카오스 마법은 스칼렛 위치라는 전설 속에나 존재했던 마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완다가 바로 그 전설 속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완다비전에서 그녀의 과거를 살펴보던 중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Wanda go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n infinity stone that amplified what otherwise would have died on the vine. 즉, 완다는 마법의 힘을 어느 정도 타고난 상태였고 하이드라의 인피니티 스톤 실험에 참여해 내재되어 있던 마법의 힘이 강화된 것이었는데 이 상태로도 웬만한 적은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지만 좀 더 스칼렛 위치의 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서 비롯된 슬픔이었고 완전히 스칼렛 위치의 힘을 해방한 순간은 되살려낸 남편과 만들어낸 쌍둥이들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완다가 스칼렛 위치가 되는 모든 과정에는 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스칼렛 위치가 되어도 여전히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It's not for us. No. 왜냐하면 되살아난 비전과 쌍둥이들은 오직 그녀가 통제하는 공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완다는 자신의 통제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납치한 마을을 원상복구시켜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원상복구는 비전과 아이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했는데 이제 완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해답법을 어둠의 마법이 가득한 책인 다크홀드 속에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이 불행으로 가득했던 완다가 최강의 마녀가 되어 자신이 만들어낸 현실에서 잠시 행복할 수 있었지만 그 행복마저 접어두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어둠의 마법에 손을 댄 상태의 완다가 우리가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보게 될 완다인 것입니다. 제목부터 멀티버스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멀티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 두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멀티버스는 다중우주이다. 다중우주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히어로들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정도만 숙지하셔도 솔직히 이번 영화 보는데 전혀 무리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영화를 200% 이해하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 드라마 로키를 정주행하신다면 멀티버스의 기본 개념과
왜 이제까지 다중우주 너머의 동일 히어로들끼리 만날 수 없었는지가 완벽히 설명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남자 때문인데, 로키에선 살아남은 자라고 불리는 그는 한때 멀티버스 너머에 자기 자신들,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자신의 변종들과 긍정적인 교류를 했었으나 결국엔 그들 간의 전쟁이 벌어져 멀티버스가 엉망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사단이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은 자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그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만 살 수 있게 이야기를 다 정해놓았고, 그 결과 차원 너머의 또 다른 자신을 만날 일이 이제껏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죽게 되었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사람이자 온 우주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드라마 로키의 결말부 이후로 다중우주 간의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You're telling me that things are Loki too. Oh, yes. 그리고 이 만남이 성사되는 최초의 예시가 바로 로키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었는데, 이를 통해 이제 관객들도 같은 이름의 히어로들끼리 만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도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한 장황한 설명 없이 다수의 닥터 스트레인지들을 출연시키거나 그들끼리의 만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다중우주 너머에 존재하는 히어로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마블 애니메이션 시리즈 왓이프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캡틴 아메리카를 대신해 슈퍼솔저 혈증을 맞은 페기 카터가 있고, 이후 캡틴 카터로 불리는 그녀는 이미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예고편에서 확인된 바 있기에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캡틴 카터를 이번엔 실사화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영화사 폭스가 제작한 엑스맨 시리즈 속 찰스 자비에 교수,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유명 배우들이 멀티버스의 경찰로 활동하는 일루미나티 멤버로 카메오 출연 예정인데, 솔직히 이들의 과거 마블 관련 출연작들이나 설정들까지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중 카메오, 즉 특별 출연을 하는 프로페서 X를 이해하려고 폭스가 제작한 8개의 X-맨 시리즈나 부속 시리즈를 다 찾아본다는 것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고로 카메오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멀티버스 너머에 저런 슈퍼 히어로들도 있구나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고, 그들 중 일부 캐릭터들은 추후 다른 마블 작품들에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들의 정보를 알아보시는 편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직접 필수 작품들을 봐야겠다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완다비전 딱 한 개입니다. 일단 마블에서도 공식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홍보 영상에서 드라마 완다비전과 이어진다고 언급하고 있고, 감독님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번 영화의 분량이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만큼인 완다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숙지하는 것은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닥스 2편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과거 마블 작품들의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